그래도 제가 매운 거는 웬만한 건다 도전했잖아요? 이것도 뭐. 와. 여러분, 오늘은요 아주 무시무시한 도전을 해볼 건데요. 짠! 이렇게 파퀴칩스 원칩 챌린지를 도전을 할 겁니다. 원칩 챌린지. 조금 늦은 감이 좀 많죠. 다들 보셨죠? 이 그 무시무시한 엄청 매운 요 녀석들 가지고 이제 원칩 챌린지를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해외 배송으로 샀고요. 열어보면은 안 까봤네. 뭐야? 아, 밥 잘랐어. 카로가 됐네. 괜찮아요. 저에겐 한 개가 더 있어요. 이거는 안 깨졌겠지? 오, 이건 안 깨졌다. 이건 안 깨졌다. 가루가 된 거는 거의 모셔놓고, 이거는 또. 언제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자, 안에는 뭐 내용물은 뭐 이런 거 있고요. 뭐 이거는 성공하면 펼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저 떨려요. 진짜 만반의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도 제가 매운 거는 웬만한 건 다 도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뭐. 근데 떨려 이거. 그렇게 맵다고 하는데 뭐야 왜 석탄 같은데? 잠깐만, 초콜릿 냄새가 나는데? 장갑 가져올게요. 장갑? 나 맨손으로 무서워. 시끄러워가지고 창문을 닫았는데 갑자기 너무 더워가지고 창문 열게요. 조금 시끄러워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근데 초콜릿 냄새 나는데요, 여러분? 약간? 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이게 한 44,000원? 두 개 시켰는데 88,000원이거든요? 완전 석탄이 있네? 먹을게요. 잠깐만. 초시계. 아, 떨려. 왜 이렇게 떨리지? 물 한 모금 먹고 시작하면 안 될까요? 나 떨려. 이것도 뭐. 이렇게 떨린 적이, 아, 언제 한번 이렇게 떨린 적이 있었는데? 닦았어요. 일단 빨리 삼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 뭐 그냥 청양고추 먹는 듯한 느낌이에요. 뭐 그냥 청양고추 먹는 듯한 느낌이에요. 와, 엄청 맵다. 와.
와, 대박이에요. 와, 와, 와. 와, 따라하지 마요. 잠깐만, 내가 왜 니트를 입었을까? 많이 지났는데? 왜 제가 니트를 입었을까요? 와, 이거 역대급이다. 잠깐만요, 카드가 떴어요. 카드야! 카드가! 야! 카드가! 왜 카드 참냐!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잠깐만, 내가 이제 곧 속이 쓰릴 거야. 우와!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입에 얼음을 안 물고 있으면은 죽을 것 같아서 계속 얼음을 물고 말을 할게요. 제가 항상 도전 먹방 맹카레 비신다 돈까스 이런 거 먹방할 때 말씀드리죠. 대리 만족하시라고. 절대 영상으로만 만족하고 따라하지 마시라고. 진짜 따라하지 마세요. 돈까스는 양이라도 많죠. 카레도 일반 가격이라서 하지. 손바닥 이따만 해요. 택배만 해도 34,000원? 하나도 없어가지고. 근데 치킨하게 드럽게 매워요. 그나마 저는 매운 거에 조금 대비를 좀 빨리 해서 좀 빨리 괜찮아졌지만, 근데 몰라요. 이게 또 한 시간 뒤에 갑자기 소고기 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장약도 넉넉히 사고 날계란도 먹고 빈속에 먹으면 안 되니까 아까 밥도 먹고. 난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조금 텐션이 돌아오는데, 와, 아까는 기억이 진짜 앞이 까매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몸이 아니야. 막 흘러가지고 니트를 지금 이렇게 목 니트를 입고 온 내 자신이 너무나 막 후회스럽고. 그리고 딱 이걸 아까 펼쳤을 때 드는 생각을, 내가 진짜 이거 하나 펼치자고 지금 이 짓을 했다니 진짜 참 나도 진짜 뭐하는 사람이지? 약간 이런 약간 현타가 오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쉬어야겠어. 영상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중국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 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였어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꾹꾹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